나는 사주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본다고 이제 후기가 잘 본다고 해서 들어갔지. 15만원 그러니까 별풍선 1500개 정도 되는 금액을 쐈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초년은 없었던 거는 맞아. 초년은 없는 거 맞는 건 맞는 거니까 없었고 28살 때부터 운이 없었다 잘 버텼다라고 하길래 뭐 그 말도 맞구나 하고 이제 봤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보고 의리도 없는 새끼래. 아니 당연히 의리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리 없는 새끼라고 그러면은 의리 없다는 걸 팩트라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애 맞네요 라고 그래? 뭐 그래 내가 사주를 봐줄게. 저 새끼는 사람 죽일 새끼야. 그러면은 저 사람 죽일 새끼 아닌데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기하는데 아 이 사람은 싫은 얘기하면은 어? 무조건 아니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래. 그거를 아닌 건데 아니잖아 그거는.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점사를 보는 거잖아. 윤시현님 나 방송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돈 주고 보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야. 돈 주고 보고 있는데. 속상하다 못해서 이런 일을 제가 당했다는 거예요. 형님들 진짜 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런 데다가 별풍선을 1500개나 주고 아니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그 국내에서 1위래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 믿고 갔지. 1위라는데 계속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야. 진짜로 연애 운이랑 결혼은 보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면 정말로 나는 내 거 원하는 것만 보려고. 근데 그래도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는데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그랬어. 그냥 그 얘기를 해. 차는 기아, 삼성, 쌍용 나한테 안 맞대. 영국 차가 좋대요. 그래서 영국 차 하면 나는 벤틀리밖에 없거든. 그래서 벤틀리라고 했는데 자기는 차 브랜드에 대해서 모른대요. 예. 차는 기아, 삼성, 쌍용 나한테 안 맞대. 영국차가 나한테 어울리고 좋다. 나한테 영향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한테 나 자세히는 못 들었어. 나한테 좋은 지역. 강북구라고 했는데 제가 강북구에서 19살 때까지 살았는데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기운이 정말 좋대. 아 진짜 나 고3 때까지 나한테 행복했던 기억이 진짜 없어. 근데 강북구로 가야지 나하고 에너지가 넘친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제가 강북구 출신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 그 나에 대한 단점 부분을 얘기하는데 나에 대한 단점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꾸 팩트 버려서 이걸 자꾸 왜 사실이라고 이렇게 뭐 자기가 뭘 아는 거냥 마냥 팩트 버리니까 존나 불편한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래.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 아니니까. 그랬더니 자기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다 아니라고 한대. 여기서 정말 얼탱이가 없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아 그러더니 막 비꼬더라. 아 이분은 유튜버니까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뭐 알겠어요. 뭐 이미지 아니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아니니까 아니라고 한다. 어? 아니 어떻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다 비켜가는 게 되게 신기해. 다 틀리고 있어 지금. 종합운이 1450개인가? 그래요. 종합운이 그래서 내가 종합운을 봤더니 연애운이랑 결혼운이 있어서 이게 불필요해서 나한테는 불필요해서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물어봤어. 근데 완전 쫌팽이 취급을 하더라고. 얘기해서 쫌팽이 취급하더니 아 공짜로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기분이 상하는 거야. 내가 공짜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비용은 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썼어 진짜로. 아 이게 채팅창에 있어. 단순히 물어봤고 저는 단 한 번도 공짜로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물어본 건 처음 본 거고 가격에 대해서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뭐 거짓치고 자기 싼마이 아니래. 아 오해하지 마세요. 싼마이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싼마이라뇨 라고 얘기했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왜냐면
어떻게 나한테 얘기할 때 쌈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설마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그쪽 쌈마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게 아니다. 어? 왜냐면 말했듯이 결혼운과 연애운이 필요가 없어서 물어본 거다. 그랬더니 대충 뭐 선택지 두 개에서 1,000개 주면은 뭐 알려주는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준대. 그래서 과감하게 그리고 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동영상 협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로 썼어. 자꾸 저보고 개진상이라고 나가라고 그러길래 제가 채팅창에 썼어요. 저 아직 저기요. 질문이 좀 남아있는데, 저 오해하지 말라고. 아, 이거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반박을 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처음 보는 거고 이때 안 맞았잖아. 안 맞아가지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분을 일부러 깔라고 한게 아니라 정말로 틀렸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맞죠, 맞죠, 맞죠 이러니까 아니다. 자기가 맞다는 거에 모든 걸다 거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다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그거 나쁜 점? 그러니까 단점? 뭐 통수운이 있다? 아, 통수 뭐라고 했어? 통수. 통수. 그러니까 뒤통수 존나 친대. 그러니까 뒤통수 치고 뒤통수 맞는 형국이래. 제가 되게 그 열등감. 그리고 포커페이스. 쩐대요. 그리고 또 있어. 싫어하는 애도 띄워주는 성격이래. 그리고 뭐 해주는 척 하면서 기대감 다 갖게 해줘 놓고 밀어버린대. 팩트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팩트 뜻은 아세요라고 물어봤어. 팩트 뜻은 아세요?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저보고 또 맞춤법도 모르는 주제, 뭐 모르는 사람이 무슨 팩트 뜻을 물어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오, 그래 뭐 내가 몰랐을 수도 있다. 뭐 배움이 짧아서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려고 팩트 뜻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팩트 거리니까 팩트 뜻 아냐고 물어본 거야. 왜 팩트 거리냐고? 왜 이게 사실이냐고? 이게 왜 팩트라는 거야? 왜 자꾸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거를 뭐 사주를 봐놓고서 왜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분이 나쁘지? 아니, 팩트 뜻 아세요? 팩트 뜻을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재물이랑 재물 맞춘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팩트 뜻을 물어보냐는 게 무슨 말장난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난 채팅으로 쓰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야. 난 지금 나와가지고 잠깐 일 보고 있으면서 채팅 쓰고 있는데 자꾸 이거 팩트 뜻 아니냐고 몇번 물어봤어. 왜 자꾸 팩트 거리냐고.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게 나는 알잖아. 이거 뭐 재물하고 이거 뭔 상관이야. 그 팩트 거리고 뭐 개진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니 뭐 통수 치고 뭐 하고 띄워주고 뭐 이러는데 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팩트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서 아닌데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거기서 또한번 비아냥거려. 그래 맞지. 그거 아닌 거 아니라고 해야지. 이미지, 이분 이미지도 있고 이미지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이 아니니까 팩트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잖아. 팩트는 아니니까요. 사주에서 그렇게 나왔어도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개진상이고 시원님? 시원이 개 진상이네. 어? 시원님, 저 방송 해야 되니까 나가 주실래요? 완전 개진상이네. 갑질하는 거야? 내 진상 소리 몇번 들은 줄 알아? 아니, 내가 그 방송을 망치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는 억울해. 야, 술 취하면서 니네들 15만 원 주고 진상 소리 들어봐라. 기분 좋냐? 형님들, 일단은, 제가 이따가 저녁에 나와야 돼가지고, 일단 방종할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아니, 우리 방은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저한테 쌍욕, 이번 일에 대해서 저한테 쌍욕을 박아도, 일단, 블랙 안 할게요. 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얘기 저한테 다 해주세요.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저녁에 봬요. 오늘 캠방입니다.